안녕하세요, 일기장입니다. 오늘은 스칼렛 위치를 진행상 지킬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한번 제가 다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점 이런 데 가보면 보관함 있는데요, 이런 거 한번 다 털어보면서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초토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캐릭터 능력치가 그래도 활이 좀 세거든요. 그래서 전면전으로 붙으면 스킬이 몇 개 없기 때문에 활이랑 은신 스킬을 이용해서 한번 애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들켰다. 움직여, 움직여.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죽여버리게. 우와, 뭐야, 뭐야, 누구세요? 아, 두 명이다. 오, 얼굴 헬멧 아닌 곳에 때리니까 한 방이네요. 누구야, 누구야? 총장님? 아니, 아니, 행정관님? 부르시면 곤란해요. 곤란하다고. 첫 방이 제일 중요합니다. 금방 때렸고 가까이 왔을 때 머리! 안돼! 오, 오, 화살이 없어, 화살. 일단은 다 필요 없고 헬리 아줌마한테 가야 됩니다. 다행히 살았네요. 덤벼 임마. 난 뭐야? 죽음을 택하겠대. Two hours later. There's a murderer. Murder. How awful.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이제 얼추 다 제거한 것 같으니까 자물쇠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다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입문이 열립니다. 뭐야? 네, 이렇게 다 털어봤는데요. 돈은 1K 정도 모았고, 다마스크 천, 그 다음에 수리 도구 관련 굉장히 많고, 선술집 책, 그리고 붕대, 그 다음에 마을 사람한테서 받은 금반지, 여행용 판자, 물약 이거 아까 하나 먹어서 9개인가 10개?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꽤 많은 파밍을 할 수 있고, 생각보다 이렇다 할 만한 아이템은 없는데 수리도구가 파밍하기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 훔쳐가면 이제 쓸만할 것 같네요. 네, 이상입니다. 안녕.